국적 컨테이너 선사 14곳이 뭉친 한국해운연합 KSP가 첫 결실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. KSP 소속 선사들은 내년 1분기에 태국과 베트남을 잇는 노선을 출범하기로 확정했습니다. 1700TU짜리 배 세척을 앞세워 부산과 인천, 태국 램차방과 방콕, 베트남 호찌민을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. 선박은 A그룹인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하해운에서 한 척, B그룹인 남성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천경해운 펜오션에서 한 척, 그리고 AB그룹이 번갈아서 한 척을 배선하게 됩니다. 대신 A그룹에서 서비스해오던 KHS2와 B그룹에서 운항하던 TVX가 철수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. 치항선사 관계자는 두 개 노선이 하나로 합리화하면서 선복 1700TU가 줄어들게 된다며 시장 안정화를 기대했습니다. KSG 뉴스 이경희입니다.